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16 하반기 학부모 기자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회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및 관내 고등학교 3곳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부터 새롭게 도입된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11월 1일부터 개통된다고 알렸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의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선거 지원을 통한 학교 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힘쓰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이뤄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16 하반기 학부모 기자단 연수를 14일부터 25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 기자 역량 강화와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지역 학부모 기자 상호 간의 정보 공유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도내 학부모 기자 171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연수 일정은 14일 충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주, 제천, 단양 지역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25일까지 실시되며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인 해철스님, 박춘록, 김봉곤 훈장이 강사로 활동해 충북교육과 학부모 기자단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송혜원 자녀역할 훈련 국제강사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행복한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부모 기자단 연수를 통해 학부모 기자의 기사 작성 능력 향상, 기자들 간의 정보 공유, 취재 활동을 통한 연대의식 고취 및 학부모 기자들의 자부심을 길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질문, 미래를 품는 비전을 슬로건으로 제6회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과 충북상업정보고, 대성여자상업고와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의 상업계열 고등학교 중 163개 교에서 1,938명의 학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상업 기능과 재능 및 끼를 겨뤘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18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아리 한마당, 동아리 페스티벌, 경제 골든벨이 열렸으며 개회식에 앞서 10시 30분에는 전국 상업계열 교장들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직업교육 정책을 위한 심포지엄이 광복 70년 우리나라 직업교육 정책의 변동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한 10개 종목 874명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는 제1경진장인 충북상업정보고에서 쇼핑몰 디자인, 취업 진로 포트폴리오 등을 제2경진장인 대성여상에서 회계실무와 전사적 자원관리가 제3경진장인 청주여상에서 정보활용능력과 세무회계실무가 열렸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과의 집착보다는 과정의 여유와 의미를 새길 줄 아는 상업정보인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개통된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교육부 주관으로 처음 도입된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에 충북과 서울, 세종이 참여했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유아모집 선발 방식을 개선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공정하고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은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2017학년도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해야 하며, 또한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집, 사무실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서 접수를 할수 있고, 공통 원서를 작성해 3개 유치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법정 저소득층 등 우선 모집의 경우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지며 일반 모집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유아 정보는 익명 처리 후 시스템에서 11월 29일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한 유치원으로 문의하거나 도교육청 및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널리 홍보돼 2017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